네, 지금부터는 숨어있는 알짜 지역을 발굴해서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이곳의 투자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박민수 소장님과 함께할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에 대한 궁금증 혹은 투자에 대한 문의 모두 좋습니다. 전화 활짝 열려있는데요. 전화번호 02-2077-6393번으로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소장님께서 과연 또 어떤 알짜 지역을 챙겨오셨을까요? 전해주세요. 예, 최근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이제 2030년까지 개발한다는 그 공표가 네. 좀 이제 장기화되고 2030년까지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역세권 중심의 투자가 많이 성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청량리와 왕십리의 수위를 그대로 받아볼 수가 있는 동대문구 답신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준비해봤습니다. 네, 동대문 하면 항상 사람이 북적북적하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우리 기본 정보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네, 가까운 대중교통수단은 뭐 버스 노선도 다양하겠지만 지하철 5호선 답신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부동산의 준공은 올해 1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5층 건축물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도로가 향으로서 남향을 볼 수 있는 9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 지분은 이제 6제곱미터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분양 면적을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방 두 칸과 거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자녀까지 양육할 수 있는 크기가 조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미 기본 정보만으로도 매력적인 곳인데요. 우리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매력을 한번 추려볼까요? 예, 첫 번째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입지가 시원시원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 답신역 4번 출구에서 딱 나오시면 현장이 육안에 들어오고요. 네. 도보로 가까이 있고 왕복 5차선 일면도로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초역세권의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변 일대의 재개발, 뭐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이 상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업지역 토지 평당가 자체가 작년이나 재작년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집값 수준이 너무 높아서 공급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 현재에도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가 중구만큼 좀 높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끝으로는 청량리 말씀드린 것처럼 왕십리 2030년까지 7대 광역의 중심 지역이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이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5호선을 정말 도보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또 입지적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하철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 그쵸? 투자에 있어서. 5호선은 뭐 아시다시피 황금노선으로 2호선과 5호선, 뭐 9호선 다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이다 할 수 있는데요. 5호선 답신역 3분 거리지만 주변에 또 환승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호선, 2호선, 5호선, 7호선 네 가지 역세권을 환승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답신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십리역과도 두 정거장 그리고 성수역과도 두 정거장밖에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직장과도 가깝게 출퇴근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이 주변일 때가 이미 업무타운이 빼곡한데 공급이 없어서 네. 임대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나 뭐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건국대학교 이 주변에 네 개의 대학교가 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을 수요로 한 임대 수익 가능하시겠고 직장인 상대로 가능하시겠고 신혼부부들까지 상대로 임대 수익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환승을 활용하면 다중 역세권을 이용하면서 직주근접의 매력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인 것 같네요. 저희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평당 가치가 상승할 지역이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이 주변 일대의 그 주거 지역이죠. 주거 지역은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비 촉진 지구로 묶여 있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됐거나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 지역이기 때문에 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지역 아파트도 왕십리 뉴타운과 견주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25평 매매가 거의 8억 원 이상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네. 8억 원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왕십리가 9억, 답신리가 8억, 뭐 이문 뉴타운이 뭐 7억, 1억 단가 차이로 이제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주변에 뭐 레미안 위브나 뭐 미드카운티, 뭐 할 크래시티, 롯데캐슬, 청계 힐스테이트 이 주변이 다 재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유동 인구가 그러니까는 상업 기능, 그러니까 학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시장을 간다든가 할 때는 상업 기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업지가 평당가 굉장히 높아서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급이 앞으로도 어려울 예정이 있겠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살펴보시면
보면 이 주변에 전세가 한 개도 없습니다. 월세도 한 개도 없고요. 전월세가 다 반지하나 옥탑 이런 거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공급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전세가가 90% 이상이 나오고 월세가 2억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중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점, 공급의 희소가치가 강점이기 때문에 중구 못지않게끔 월세나 전세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급의 희소가치까지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또 왕십리, 청량리 개발 사업 굉장히 핫한 이슈지 싶은데 저 오늘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예, 청량리가 이제 제가 엊그저께도 인장원을 다녀왔는데요. 동부청과 자리나 이제 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가 다 끝나서 지하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588번지나 동부청과 같은 경우에는 비선호 시설이면서 오래된 재래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땅이 아주 노른자 땅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롯데로 시행사가 선정을 되고 나서부터 65층으로 한 개동, 45층으로 이제 한 8개동 들어가기 때문에 63빌딩 건물이 한 9개동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풀리고 입지 규제 최소 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로 이 주변일 때 주거 지역들이 재개발이 예정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혹시나 해서 피를 물어봤더니 프리미엄이 3억 정도 붙었습니다. 일반 권리가에서. 그 정도로 청량리 개발이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초고층 건축물이 그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청량리 역세권에 보시면 그 분당선이 왕십리에서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8월이죠. 이제 다음 달부터 분당선이 왕십리에서 연장이 됩니다. 청량리에서도 분당선 타고 강남 넘어가기 참 편하게 앞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고 GTX, 앞으로 미래사회에 있어서 GTX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탈서울을 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집가 수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게 GTX 노선인데 A노선을 제외한 B노선과 C노선이 청량리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청량리의 GTX도 더블역세권으로 또 신설이 되기 때문에 짧게 본다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별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호재가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모든 매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가격도 착하면 좋을 텐데 비싸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가격도 짚어주세요. 예, 우선 분양가를 보기 전에 월세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2억 원대 중반 금액이죠. 2억 6,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2,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중구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구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현재 2억 4천에서 4,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자본이 좀 부족하시더라도 전세를 끼고 한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 우선 수익으로 투자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월세를 바꾸셔서 2,100만 원 수익하시면 좋겠고요. 담보대출이 5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월세로 투자하셔도 1억 원이 안 되는 금액만 있으시면 월세 받고 이자 제외하고 수익할 수 있는 형태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공급의 희소가치가 높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서 매수전 유의점을 체크해본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은 시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식이 좀 많으시면 좋겠는데 사실 서울에서 100만 원 월세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은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설명이 나가고 있는데 임장활동 오시면 샘플하우스도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가 중요하죠. 신혼부부들한테. 내부 외부 인테리어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고 샘플하우스를 기준으로 한 층 선택도 하시면 좋겠고 향도 한번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물어볼 것도 따져볼 것도 참 많은 게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박민수 수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세미나도 한번 나중에 참석을 해보시고요.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오피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던 컨설팅 박민수 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